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예비 자영업자에게 소호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소호 창업지원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KB소호 창업 컨설팅은 금융권 최초로 별도의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노하우가 접목된 실질적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KB만의 특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KB소호 창업지원센터는 양평동과 광화문, 서초동, 창동으로 서울 소재 4개 거점 지역에 설치되며 상담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고객은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포 입지와 상권 분석, 창업 절차 및 인허가 사항, 각종 금융상담과 자금관리 방법 등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KB소호 창업지원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이 보훈 대상자의 복지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주거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와 전국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총 17개 기관의 주거래 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지난 4월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KB펀뱅킹 이용계약과 KB법인카드 일괄 발급, 본사와 산하기관에 ATM기 설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식 이후 KB국민은행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통합자금관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미 선수의 골든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박인미 골프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사우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수도권 우수 고객 108명이 함께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박인미 선수는 귀국 후 처음으로 팬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골프대회뿐 아니라 박인미 선수의 퍼팅 비결을 전수받는 퍼팅 레슨, 그리고 박인미 선수가 직접 홀을 이동하며 필드 코칭을 해주는 이벤트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그맨 남희석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진행된 박인미 토크 콘서트에서는 리우올림픽 금메달 획득 소감과 후일담 등을 들어보고 박인미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맞이 KB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에는 KB 국민은행과 천안시,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총 4,280가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영업그룹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매년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KB 사기 신입회원들이 도전 100km 행군을 실시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무박 2일 일정으로 KB 사기 신입회원 8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도전 100km 행군 프로그램은 신입회원의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KB국민은행 신입행원 과정의 오랜 전통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도전 100km 행군은
신임 회원들의 도보 이동 거리에 비례해 기부금을 적립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계해 나눔 문화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행군을 통해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국민의 희망별에 총 1,5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조성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향 갈 생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따뜻한 덕담 나누시면서 풍성한 복이기 때는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